다른 세계에 가야 재밌죠. 이 세계가 재미없다고 느끼는데 우리는 이 세계가 재미없다도 아니에요. 정토를 추구하지만 이 세계 자체가 엄청난 신비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비밀을 못 알아내면 다른 세계는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우리야말로 진짜 그 다른 세계, 이 세계를 열어보려고 하는 건데 사바 세계 그대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려는 거죠. 참나각성만 하면 열린다. 참나각성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이미 다른 세계거든요. 쉽죠. 가장 몰라만 해서 참나만 찾으면 참나에서 바라본 세계는 그건 이제 그게 진실의 세계예요. 그래서 정토인 거예요. 그냥 그 언어와 개념에 빠져서 보는 컵, 뭐 이런 무슨 폰이니 뭐 패드니 마이크니 나 밖에 이게 존재하는 건줄 알았다가 참나 상태에서 봤더니 통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언어 이전에 통으로 느껴져요. 그게 이제 언어화 되는 거죠. 오온이 공하구나. 뭐 일체가 참나 신비구나. 이건 언어 영역이고 언어 영역 이전에 통으로 느끼는 게 통의식이죠. 언어 이전에 통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바라봐지는 세상이 진실입니다. 둘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럼 그게 정토죠. 참나의 작용으로서 현상계가 보일 때 그게 정토입니다. 그럼 적용되는 기본값이 다르죠. 이 기본값에서 나와 남이 둘인데 그 기본값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가 기본값이. 다른 법이 적용되는 세계니까 이 세계죠. 간단하게 다른 세계 접속하는 법. 다른 세계 접속하려고 엘리베이터 번호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귀신 만나고 이런 내용들. 여기서 몰라 하면 되는데. 그쵸? 몰라 괜찮아. 자명해. 하고 있으면. 탁 접속이 돼서 다른 차원에 와 있죠. 그것도 이제 접속해보는 게 선정이죠. 자꾸 접속하면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서 지혜가,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정의 쌍수. 그 다음에 그 지혜에 기반해가지고 육바라밀까지 펼치면 복해 쌍수. 그쵸? 재밌죠? 이런 게 혼자 놀기에 진짜 진수죠. 그래서 요즘 사바세계 힘들어서 다른 세계 찾는 분들은 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남는 장사인데요. 그렇죠? 망상에 망상을 더해서 세계를 상상한들 실상이 아니니까 잠깐의 위안이 될 뿐이죠. 근데 진짜 여기서 몰라 해가지고 통의식을 느끼고 참나 접속을 하면 이미 다른 차원에 내가 와 있죠. 그래서 인도 성자들이 인정하는 세계가 참나 상태에서 보는 세계는 인정해요. 그건 참나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에고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인정하잖아요.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끼줄 꽈진 걸 보고 뱀인 줄 알았다. 근데 그 뱀은 망상이죠. 그래서 나와 남이 다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컵이 나랑 별개인 것 같은 거는 망상의 세계고 뱀의 세계고 알고 보니 새끼줄 꽈는 거더라 하는 거는 알고 보니 참나작용이더라. 이게 진실의 세계. 근데 그 새끼줄도 사실은 그 근원은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다 하는 게그 참나의 세계고요. 수시로 참나 접속해가지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기본값으로 이렇게 한 번씩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힘으로 사바세계를 이겨내시라 하는 거죠. 뭐. 사바세계를 정토화해라 하는 것도 그 얘기고요. 사바세계에서 불국토 만들자 하는 것도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됐는데 요즘 저기 우리나라 조계종 하듯이 자꾸 전법하라. 전할 법이 없는데 계속 전법하라 하면 영업해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자 불려라 이 소리밖에 안 되고요. 법을 전하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법. 정의쌍수, 복해쌍수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법. 이 법이 알고 보니 육바라밀이더라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 육바라밀이라는 법이 그 법륜을 굴려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수 있다. 보살도라는 새로운 길,
중생, 일반 중생도와는 다른 고차원 중생도죠. 중생도가 아닌 건 아닌데 깨달은 중생들의 길이니까 새로운 기본값을 장착한 이 길을 살자 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지 않나요?